Welcome back.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났습니다.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동사에서 드디어 응용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문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동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첫 강의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동사가 없는데 어떻게? Be verb가 여러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 be verb를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동사, 우리가 그럼 이미 알고 있는 동사들 어떻게 쓸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또 도입된 개념이, 자, 영어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섬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간에 집중, 기억나세요? 네, 시간에 집중, 어느 한 시간에 집중, 이럴 때 동사의 형태가 ing형으로 바뀝니다. 해서 동사가 형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을 배웠습니다. 자, 매 강의마다 제가 한 가지씩 영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걸 거의 매 강의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꺼번에 다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차근차근 쌓이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장이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로 이루어진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가 가장 핵심적이다,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영어에도 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이 두 가지 타입의 동사, 여러분의 문장에 쓰는 동사가 이 타입이냐 이 타입이냐에 따라 문장 만드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be 타입의 동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장 유명한 be 동사, 대표적이죠. I am, you are, he is, she is, 가장 대표적인 be 타입의 동사들이죠. 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do 타입의 동사는 지금 일단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am, are, is 이런 be verb, be 동사를 제외한 여러분이 동사라고 알고 있는 웬만한 것들이 다 do 타입의 동사일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공부하다 study, okay. 뭐 좋아하다 like, okay. 뭐 놀다, 악기를 연주하다 play, okay.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speak. 여러분은 듣고 계시고요. Okay, so listen. 어우, 듣기만 하나요? 아니죠. 보고도 계십니다. So watch, look, see,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do 타입의 동사죠. 왜 둘을 구별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문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negative, 즉 아니다, 부정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거,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 동사의 타입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요. So am, are, is가 있는 문장에는요, at not, not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I'm not, you are not, he's not. 그리고 말하실 때 가능하면 제가 입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이 잘 나와야지 말을 토대로 여러분이 글도 쓰시고 듣고 읽는 것도 잘 하시죠? 가능하면 말할 때 입으로 자꾸 하세요. I'm not, you're not, 또는 you aren't, he isn't. 그런데 do 타입의 동사들은 지난 시간에 첫 두 강 동안에는 be 타입의 중심으로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do 타입의 동사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런 study, like, listen 이런 do 타입의 동사가 오는 문장들은 아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냥 뒤에 not 붙인다고 negative sentence, 부정문이 되지 않아요. I study not, I like not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낯서시죠? 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들었던, 과거에 들었던 그런 문장들과 영어 얼핏 지나가다 들었던 어떤 그런 표현들 같은 게 다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재산이 돼요. 잘 새겨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뭐 I like something, 뭔가 좋아해야 하는데 안 좋아해, I don't like,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not 안 붙이고 don't, 사실 don't는 뭐죠? do not입니다. 줄어드는 걸 좋아해서 don't, 그 다음에 다시 그 동사를 써줘요. So I don't like, okay, I don't play, they don't spea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죠. 다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질문도 달라집니다. With be type of verbs, 저 여긴 be 동사밖에 없지만 be type의 모든 동사들은요, to make a question, 질문을 만들 때는요, you reverse the order of subject and the verb. 예, 주어하고 동사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I am, 이면 am I?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You are you? He is he? 이러면 질문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맨 앞에 붙여라. 그 다음에 그랬죠? 뭐 무엇이면 what?
어디, where, 언제, when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do type의 동사들, 여기 있는 study, like, listen, play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뒤집지 않아요. study you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예, 믿으세요. 들어본 적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좋아해? do you like? 많이 들어보셨죠? 예, do you like 하니까 어때요? 원래는 you like 뭔가를 좋아한다 했는데 do you like? 차이는 그냥 오로지 맨 앞에 do만 붙었어요. 맞아요. do 타입의 동사들은요. 맨 앞에 do만 붙이면 질문이 됩니다. do you like? do you study? do you play? do you listen? 뭐 이런 식으로요.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맨 앞에 또 what, where, when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타입의 동사를 구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단어가 떠올랐는데 알 것도 같은데 막상 단어가 좀 낯설면 이런 방법들을 의외로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구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역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ew 타입의 동사들, be 타입의 동사들 구별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이런 동사의 타입이 있고요. 여러분이 동사를 또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동사를 써먹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ing form을 먼저 했습니다. 자, ing form, 이렇게 ing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기능적으로는요, function, 문장에서의 어떤 기능으로는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동사를, 그럼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면 동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써먹으려면 이렇게 동사는 있어야 되고 뭘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지금 한 거죠. MRAs, 첫 시간에 공부한 be verb입니다. 예. be 동사를 넣어주시면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가 오늘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예, 이렇게 ing 안다고 그냥 그대로 쓰는 방법 있죠? 예,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study, like, listen, play, speak, watch. 예,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쓰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ing를 하시면은요. 제가 시간 집중,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시간 집중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 동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뚜렷하게 graphic하게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원래 모양 그대로 쓰면 어떠냐면은요. 자,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자, 제가 시간 그림을 그립니다. past, 과거에서 future, 미래로 갑니다. 오케이? 자, 이게 지금 가운데가 뭐 기준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ing form 집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be verb과 am, are, is를 쓰니까 그게 지금의 집중이었죠. 자, 여러분이 원래 모양 그대로 동사를 이렇게 원래 모양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base form. 우리 grammar news에서는 base form이란 말을 씁니다. 예, 원래 모양이에요. 그걸 쓰면은요. 원래 그렇다. 여러분 의미도 그냥 원래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 그렇다는 건 뭘까요? 원래 그런 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그렇다고 그러죠. 이거를 여러분이 기존에 들었던 어떤 좀 딱딱한 말로 바꾸자면 뭐 일반적인 사실 안 변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불변의 법칙. 법칙이라는 게 뭐 맨날 바뀌면 법칙이 아니죠. 이런 것들. 원래 그렇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얼른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도 그랬고 뭐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대로 두면 그대로 그럴 것 같다. 그냥 동사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셨죠? 자, 그럼 만들어 봐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뭐 study.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난 원래 열심히 공부 좀 해요. 예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뭐 앞으로도 아니겠어요. 전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사람이에요. 전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I, 동사, subject, verb, study 그대로 쓰시면 돼요. I study hard. I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원래 열심히 공부합니다가 됩니다. 구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나 원래 그런 게 아니라 ing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studying을 쓰면요. 집중이죠. I am studying 하는 건 지금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너 you are를 써서 you are studying hard today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아마 평소에 열심히 공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today 오늘에 집중해서 얘기해요. You are studying hard today. 너 오늘은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투에서 어떤 느낌 드세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너 오늘은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뭔가
오늘이 special, 달라졌어요. 오늘만, 이런 게 ing. 그냥 I study hard 또는 you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네, 원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특이한 게 아니라요. 뭐 어제건 그저께건 앞으로도 네, 원래 그럴 것이다. 동사 모양 그대로 쓰시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또 보죠. study, like, listen, play, speak 이런 말들을 넣어놨는데 자, 그럼 나, I study, you, you like 이대로 넣으시는데 다만 여러분이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like be verbs. be 동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I am, you are, subject에 따라서 바뀌었죠, 모양이? do type의 동사도 조금은 바뀝니다. 언제? 우리가 3인칭 단수 현재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he, she, it 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좀 더 쉽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고 not me, not you, 너도 아니고 제3자, third party, 제3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따지시면은 바뀝니다. I study, 그러나 he, she, it 이렇게 he 이렇게 오시면은요 우리가 z 발음에 s가 붙습니다. 스펠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I studies, likes, listens, plays, speaks, watches. 여러분의 교재 유닛 5에 예,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 아, S 붙이는구나 라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로 하셔야 된다. 말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입을 읽다 보면은 발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보시면은요. 자, 발음을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보세요. Right. So 단어가 동사가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붙이는 그 S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자, 끝나는 소리가 울리는 소리. 제가 영어로 voiced. 네, 울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성대가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울려요. 울리는 소리로 끝나면 끝에 여러분이 붙는 he, she, it 때문에 붙는 이런 S들도 같이 울립니다. Z, 발음 기호로는 여러분 알파벳 Z하고 똑같은 이런 소리가 나요. Z, 뭐 오늘은 Wednesday 뭐 이런 거 Z, 이런 울리는 소리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study 어때요? study 울리고 있죠? studies 아니고 그래서 studies 이렇게 되고요. 또 listen 울리고 있죠? listens, okay, plays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울려요. 그런데 울리지 않는 소리로 끝납니다. 동사가요 unvoiced 울리지 않는 소리로 끝나면요. 예, 그 다음에 더하는 이 s도 같이 안 울립니다. 같이 안 울려요. 안 울리면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그 마치 뱀이 풀숲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안 울려요. 여러분이 하실 때 목에 손을 대보세요. 성대가 울리지 않거든요. vibration, 진동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소리로 갑니다. 그게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like, 이러시는 분 없죠? like, 여러분이 아마 회화 시간이나 발음 강의 같은 데서 한번 접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울리지 않는 소리로 끝나면 예, like, do 이럴 수 없고요. 같이 안 울리는 소리는 계속 안 울리는 소리로 갑니다. likes 이렇게 돼요. speak 역시 안 울리죠? so speaks 이렇게 못하고요. speaks 이래요. 그래서 I study, he studies. okay, I like, she likes. 그 다음에 well, I play, but well, it play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리를 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S만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스펠링 같은 거 보실 때 어떨 경우는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Y가 IES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건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는 건 제가 굳이 말로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교재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울리는 건 울리는 거대로, 안 울리는 건 안 울리는 거대로 이런 소리를 배우셨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런 watch 같은 것들요. 이러면 발음이 ch, 그러면 sh, 내지는 s, 이렇게 끝나는 발음들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안 울리니까 그대로 안 울리니까 안 웃는 대로 이러시면 되는데 되게 어색하죠. 예, 비슷 입모양 혀의 위치가 비슷비슷한 소리가 또 연속으로 오는 것도 영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발음을 is
is로 발음해 줍니다. 울리고 안 울리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watch는 원래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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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리니까 watch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예, watches, is를 붙여서 watches, watches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발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춤추다 같은 거요. dance, c로 끝나지만 dance죠. 안 울리니까 dance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dances, he dances, she dance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읽으면서 연습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자신 있게 소리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발음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okay, am, are, is가 I am, you are, he is, she is 하는 것처럼 do 탑의 동사도 예, 주어가 he, she이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뭐 아닌 거는 만들어야죠. 한번 다 연습해봐야죠. 예를 들면 이거 할게요. Okay, I study hard. 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해요. 나 원래 열심히 공부 안 하거든요.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이런 문장을 하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don't 붙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런 것 주어에 따라서 he, she이실 때 붙는 이런 z,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에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I don't study 하는데 he로 하니까 he don't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먼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누가 does, 여기도 s를 붙여서 does가 됩니다. 그래서 doesn't,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he doesn't study hard. 걔는 열심히 공부 안 해. 그 남자가 열심히 공부 안 해. 이런 문장이 되죠. He doesn't studies 할까요? 아니요. 영어는요. 경제적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does, 맨 처음에 나오는 동사 do에다가 es 붙여서 does 해줬기 때문에 또 굳이 한 번 더 study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만 해주면 압니다. So she doesn't like, he doesn't listen, it doesn't play, he doesn't speak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질문은 어떻겠어요? 질문도 마찬가지로 he로 질문을 하려고. 여러분이 you면 do you, do I, do they 하겠지만 him은 어떻게 될까요? do he 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do. 얘가 es를 붙여서 does 되는 거 아시죠? does he 열심히 공부합니까? studies일까요? 한번 해줬으니까 아니죠? does he study hard? 그 남자 열심히 공부합니까? 가 되겠죠. 너 열심히 공부하니? Do you study hard? 이렇게 되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조금 다른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사무직입니다. 이런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 궁금해하세요. 사무직입니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거죠. 원래 사무직이라는 거고 원래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죠. 그럼 일하다? I work. 그대로 하시면 돼요. I work. 사무실에서 in an office, in an office, I work in an office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원래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사무직이에요. 이런 말이 됩니다. 좀 아닌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대도시가 싫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Like, do type의 동사 아니다. Don't. 그래서 I don't like big cities. I don't like big cities. 나는 대도시가 싫어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는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도 해볼까요? Okay, Mary는 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하다를 해볼까요? 자, Mary. Mary는 뭐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제3의 여인 한 명이죠. 아하, S구나. 그런데 자, Mary 열심히 일하다. Work. 자, do type. 그렇다면은 do가 얼른 does. Does Mary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공부 열심히 하다, study hard,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okay? Does Mary work hard? Does Mary work hard? 걔 열심히 일하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do 타입의 동사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까? 질문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모양들이 그대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동시에 지금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한 문장씩만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좀 뽑아볼게요. 자, Anne은요, 캐나다에 살아요. 잠깐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사는 동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Anne, 원래 산다, 동사 live. 근데 Anne,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보통 감 잡으셨어요. Anne lives in Canada. Anne lives, lives죠. Live, V는요, 울려요. 울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lives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Anne lives in Canada. Anne은 캐나다에 살아요.
이런 문장 나오십니다. And lives 잊지 마세요. 자, 아니다 문장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요. 나는 TV는 별로 잘 보지 않아요. TV를 보지 않는다. 나는 뭐 우리는 해볼까요? 이번엔 we 안 한다. Don't. 자, we는 두 명이니까 상관없죠. We don't TV를 보다 watch TV, watch television. We don't watch television. 근데 썩 자주 안 봐요라는 말 애들이 very often 붙여주시면 돼요. Very often. 자, 여러분이 실제로 문장을 하다 보면 한다, 안 한다만 딱딱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말하다 보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썩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 꼭 그런 거 아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보면 보통 not이 들어간 말을 하고 나면 저 끝에 가서 very 이런 문장들이 자주 쓰입니다. Not very often 이러시면 often 자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썩 자주는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되고요. Not very much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I don't like him very much. 나 그 남자 별로 많이 안 좋아해. 별로 많이 그렇지 않아? Very much. 또요. 영어 잘합니다. 아, 썩 잘하지 않아요.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Very well.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말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다 not very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패턴으로 자꾸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교재에 몇 가지 문장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꾸 그런 문장들을 입으로 자꾸 되뇌이고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단 별로 TV를 자주 보지 않아. 다시 한번 우리는 we don't watch television very often.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썩 저 전혀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썩 자주 보지는 않아 이런 문장이 되죠.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맨 앞에 뭐 what, do 뭐 이런 거 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주 뭐 생활영어 표현 한 가지만 해보죠. 너 어디 사니? 어떻게 해볼까요? 사니? 사십니까? Do you live? 어디? 맨 앞에? Where? Where do you live? 많이 들어보셨죠? 예,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냥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어디 사는 건? 원래 사는데, 원래. 그냥 원래 그런 거 묻는 거죠? Yeah, where do you live? Live.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동사 live가 그 모양 그대로 쓰였어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이 do 타입의 동사들 쓰는 거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영어는 어떻다?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섬세합니다. 민감합니다. 우리는 그냥 둘이 뭉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영어에서는 그 시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봅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그럼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ing는 뭐라고요? 그때만 집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do 타입의 동사들 원래 그런 거 모양 그대로 쓰면은요 go, play, do 그대로 쓰면 원래 그런 거다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그냥 뭐 어느 때 상관없이 쭉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느 시간에 걸리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다만 기준이 지금이 될 뿐인 거죠. 그냥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어쨌든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뉴타입의 동사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것이 없나요? 있습니다. 답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뉴타입의 동사들 원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원래 그런 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띄엄띄엄띄엄 그래왔는지 반복이 되더라도 그게 아주 띄엄띄엄인지 아주 촘촘하게 매번 그러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how 자주 ofte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얼마나 자주 그랬냐? 매번 그냥 항상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lways입니다. 네, 매번 그런 거예요. always 다음에 뭐 웬만하면 usually 들어보셨죠? 전부터 지금까지 쭉인데 이게 always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매번 usually는 뭐 웬만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가끔 예, 뭐 띄엄띄엄띄엄띄엄 대신 굉장히 많이 띄엄 어쩌다 한 번씩 그렇다고 전혀 아니지는 않는데 원래 그렇긴 한데 되게 어쩌다 한 번씩 rarely란 단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rarely 대신 seldom이란 표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비슷하게 쓰이고요. 아예 빵인 것도 있죠. 아예 없어요. 없는 상태로 쭉 원래 이어져요. 네, never 쓰실 수 있습니다. 0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들을 얘기해줘서 원래 그렇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 원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원래냐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자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영어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뚜렷하게 얘기하시면 얘기하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하는 사람이 최대한 듣는 사람이 그대로 그냥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탁 정확하게 그림이 딱 그려지고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가장 잘 말하는 거고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찍 일어납니다. I get up early. 괜찮아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 원래가 어느 정도냐. I always get up early.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매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매번 아주 뭐 거의 틀림없이 항상 믿어도 돼.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I sometimes를 쓰면 어때요? 가끔. Never. 절대 안 그런 사람 돼버리죠. 좀 더 그냥 ge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말들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do 타입의 동사 앞에 써라 라고 교재되어 있는데 자,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더 얘기할게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표 이렇게 그대로 제가 안 지우고 났었죠. 예, be 타입의 동사 do 타입의 동사 이렇게 표를 나눴는데 요 사이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be verb를 만나도 얘네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해볼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I am happy. 근데요 원래 행복한데 어느 정도냐. 난 정말 언제나 항상 늘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요, I am, 여기라고 했잖아요. I am always happy. 바로 am 뒤. Okay, I am always happy. 이러시면 되고요. 아까 일찍 일어나다 할까요?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요. 제가 아까 슬쩍 문장으로 쓰이게 드렸어요. 얘가 먼저죠? I always get up early. 예, get up, get, do 타입의 동사입니다. I always get up early. Like this. 뭐, always만 하나요? 우리 다른 것도 하자고요. Sometimes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이제는 그 남자를 볼까요? 그는 가끔, okay, 뭐가 좋을까요? 네, 화가 나요. angry란 단어 생각나셨어요? He's angry. 그럼 그 사람 그냥 화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쭉 이어져 오는데 가끔 그렇게 좀 신경질을 내죠. 가끔 저렇게 좀 화나 있더라. He is sometimes angry.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 그 남자가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는요, 가끔, okay. 피아노를 쳐? 이런 거 어때요? Play the piano. 표현 아시죠? 네. He sometimes plays. 자, sometimes가 들어갔어도 plays. He's 잊지 마세요. He sometimes plays the piano. 그는 가끔 피아노를 칩니다. 취미가 아주 고상해요. 가끔 피아노를 멋지게 쳐요. 이런 얘기할 때. 원래 쳐요. 근데 원래가 매번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은 아니고 그냥 가끔. Sometimes. 아주 가물에 콩나듯 드물게 rarely 넣으시면 돼요. He rarely plays the piano. 잘 안 쳐. 자, 어떠세요? 그냥 he plays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친다가 always plays the piano, sometimes plays the piano, never plays the piano. 이렇게 할 때마다 얘기가 확확확 달라지죠. 여러분의 문장을 한 번에 좀 더 뚜렷하게 다가가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always, usually, sometimes, rarely, never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알아두시고요. 또 종종 묻는 게 예, 어디다 둬야 되지 하기 때문에 어디다 둬야 될까 이런 거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위치를 외우지 마세요. 뭐 be 타입의 동사 뒤에 do 타입의 동사 앞에 이러지 마시고 그냥 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사이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외우시고 더 좋은 거는 그냥 입으로 익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I'm always, he's always, he sometimes does, I rarely do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기본이 되는 sentence들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그냥 입에 굳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런 거 만났다 어디다 집어넣을까? 그냥 넣어서 다양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입이 그냥 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그리고 읽어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들렸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바로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이에요. 여러분의 감은 그렇게 기르는 거거든요. 자, 많이 많이 연습하고 많이 많이 듣고 많이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들은 것 같아. 이게 여러분이 규칙 그냥 뭐는 뭐다라는 것보다 더 신뢰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많이 하실수록 그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까 또 얘기 드렸었죠. Not very often, not very well, not very much. 썩 이렇지 않아 이런 거 하는 표현들도요. 자꾸 만나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냥 막 밑줄 치고 막 표현만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웬만한 문장으로 하세요.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I don't like him very much. I don't watch television very often.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문장으로 외우라면 많이 들으셨죠? 문장으로 외우면 여러분이 규칙을 안 외워도 그냥 여러분의 입에 그냥 익어집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문장 만들기에서 동사를 원래 모양 그대로 썼을 때 그리고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직 조금 이제 막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do 타입의 동사를 원래 모양 그대로 쓰는 거, 자 ing form 써 쓰는 거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그 다음 진도로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한 문장들에 충실하게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네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Bye everyone.